안녕 여러분,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으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이스 색상은 차분한 컬러를 사용했어요. 붓을 사용해서 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라텍스 스펀지 표면에 살짝 파운데이션을 묻혀서 두들두들기며 쓸데없는 유분감을 덜어내주고 붓자국을 없애줄게요. 여러분, 이때 쓱싹쓱싹 밀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두들겨 주셔야 돼요. 짜잔, 매끈하죠?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서 주근깨도 가려보고 뭐 좀 더러운 것들 좀 가려봅시다. 저는 컨실러를 얼굴 안쪽 부위에 덜어내서 스펀지로 펴발라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파우더 팩트는 나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메이크업 포에버입니다. 정말 블러 처리한 것 마냥 예쁘게 유분을 잡아주는 건 이게 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 간지러웠나봐요. 저의 꾸준템인 제품이죠. 가운데 색상을 사용해서 코를 열심히 깎아주었는데요. 오늘 진한 메이크업을 하니까 묻히지 않도록 평소보다 살짝 더 또렷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세밀하게 입술 밑과 턱 끝에도 쉐딩을 해주었네요. 크고 부슬부슬한 브러쉬로는 얼굴 외곽 쉐딩을 해주었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 첫 번째로 스킨톤의 옅은 피치 컬러 무펄 섀도우를 아주 넓게 넓게 깔아주고 언더에도 도톰하게 깔아줬어요. 이것은 펄감이 정말 예쁜 글리터 섀도우인데요. 핑크와 골드펄이 믹스된 굉장히 영롱한 맑은 빛의 글리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가루 날림이 엄청 심하다는 건 조금 슬프네요. 이번엔 스모키 메이크업을 위해 탄생된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할 건데요. 이 두 가지 컬러를 서로 믹스해서 손가락을 사용해 쌍꺼풀 라인 안쪽에 그냥 과감하게 칠해줍니다. 처음엔 조금 무섭더라도 일단 갖다 대면 아주 잘 바를 수 있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칠해주세요. 그 다음 팔레트 안에 진한 레드 브라운 컬러를 블렌딩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블랙 섀도우가 경계진 부분을 블렌딩 해줄게요. 오늘 아이라이너는 크리미한 발림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잘 발려지는 블랙 펜슬 라이너를 사용할 건데요. 오늘 눈꼬리는 굉장히 볼드하게 잡아서 그려줄게요. 전체적으로 두꺼우면 안 되고 딱 눈꼬리만 두껍게 그려주세요. 아까 사용한 레드 브라운 컬러를 이번엔 조그만 총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언더 삼각존 부분부터 눈동자 앞쪽까지 넓게 번진 듯이 연하게 칠해줬어요. 이 제품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어반디케이 헤비메탈 글리터 파이로입니다, 여러분. 눈 동공 밑에 얇게 얹어줄게요. 오늘 속눈썹은 미슈 블루밍의 걸리 플레어. 평소에 화려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속눈썹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강남역 올리브영에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세요. 홍보 아닙니다. 마스카라는 제가 좋아하는 푸시업 엔젤 마스카라예요. 꼼꼼하게 한올한올 속눈썹을 터치해줘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마스카라입니다. 속눈썹 붙이고 사용하기 되게 괜찮은 마스카라예요. 언더 속눈썹은 맨 뒤쪽에는 두 가닥, 살짝 떨어진 그 앞쪽엔 한 가닥 요렇게만 붙여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 끝! 이것은 MLBB의 정석인 틴트 문릿입니다. 얘로 눈 바로 밑에 블러셔를 해줬어요. 이렇게 눈 밑에 블러셔를 해주면서 약간 아픈 느낌이 나야 됩니다. 아프면서 조금 퇴폐적인 약간 묘한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 느낌이 나야 합니다. 오늘 컨셉이기 때문에 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핑크빛 레드 장미빛 크림 블러셔를 아주 약간 덧발라서 블러셔를 살짝 강조해주었어요. 오늘 눈썹은 첫 번째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오토펜슬 타입 브로우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아치형 눈썹을 그려줬어요. 눈썹을 살짝 러프하게 연출해보았는데요. 예쁜가요, 여러분?
다음은 다크브라운 컬러 젤라이너 제품을 브러쉬에 아주 연하게 묻혀서 눈썹 빈 공간을 채워주며 눈썹을 약간 더욱 진하게 만들어줬어요. 하이라이터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쓸 수 있는 무난한 아이보리빛 하이라이터를 광이 나면 예쁠 부위에 살짝만 해줄게요. 가격 대비 굉장히 무난하게 좋은 제품이라서 하이라이터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까 눈 밑 블러셔로 사용한 MLBB 컬러 틴트를 먼저 아주 얇게 입술 전체에 깔아줄게요. 그리고 나서 진한 핑크빛 레드 립스틱을 입술 안쪽에 본통째 발라서 강하게 발색해준 후 립브러쉬로 펴발라주었어요. 굉장히 장미장미하죠? 정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다크한 레드 틴트를 립브러쉬에 아주 살짝만 묻혀서 입술 안쪽에 발라주어 좀 더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줍니다. 짠! 그럼 이렇게 제 메이크업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뿅! Raindrops, drop top, drop top, smoking, no cooking the hot box, cooking, fucking on your bitch, yeah, that, cooking up, dope in the